일본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순간들이 담긴 영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합니다. 별 희한한 아이디어가 일본에는 있습니다. 햄버거 먹기가 힘든 여성을 위한 햄버거 포장지입니다. 입 크게 벌려 먹기 힘든 여성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데요. 여성들이 메이드복을 입고 응대를 하던 메이드 카페와는 달리 집사 카페는 남성들이 턱시도를 입고 여성 손님들을 응대합니다. 2005년 최초의 집사 카페가 문을 열었을 때 도쿄에서 핫스팟이 되었는데요. 이 집사 카페는 최고 수준의 경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입장하는 순간부터 따뜻한 환영과 공주님과 같은 칭호를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으로 준비된 맛있는 음식과 애프터눈 티 케이크들을 제공합니다. 당신을 공주님으로 만들어주는 집사 카페가 일본에 있습니다. 수박이 둥글다는 건 이제 고정관념이 되었습니다. 개당 11만원 한다는 수박 들어본 적 있나요? 일본의 한 농가에서 주사위처럼 생긴 사각형 수박을 개발해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사각형뿐만 아니라 다른 모양의 수박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스몰을 배우는데요. 그 모습이 상당히 재미있어 보입니다. 문어 막대 사탕 먹어보시겠어요? 일본 식당은 먹음직스러운 음식들로 가득 찬 진열장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음식과 정말 흡사할 정도로 가깝게 표현해 놓은 모조품인데요. 고객들이 메뉴를 고를 때 시각적으로 바로 볼 수 있기에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시속 507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고속열차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열차는 일본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고 시속은 575km의 속도를 내는 프랑스에 있다고 하는데요. 신칸센 고속열차는 도쿄와 일본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편안함과 안정성과 효율성 모두를 갖췄다고 합니다. 무민 마니아들을 위한 무민 카페가 인기입니다. 무민이 뭐냐고요? 사람만한 크기의 무민 인형과 마주보며 밥 먹는 일본 카페인데요. 홀로 밥 먹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식사를 다 할 때까지 앞에 앉아 곁을 지켜준다고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공공장소에서 우산이 다소 특이한 방식으로 보관된다는 것입니다. 카와이는 일본의 패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밝은 헤어스타일에 귀여운 옷, 액세서리 등 매우 특이해 보이지만 때론 귀여운 패션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일본 여행을 가면 많이 놀라는 것 중 하나가 일본 길거리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때문에 쓰레기통을 둘 수 없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에도 쓰레기통이 없어 사용한 휴지를 변기에 흘려보내야 합니다. 이 바이오 로봇들은 실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의 길거리 자판기는 어나더 레벨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온갖 종류의 음식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판기로 판매하는데요. 심지어 콘서트 티켓까지 말이죠. 일본 경찰의 흉기 대응 무기 사스마타는 한국 경찰의 삼단봉과 흡사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사스마타는 일본의 전통적인 무기로 약 2m 정도 되는 긴 창을 이용해 상대방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흉기를 든 범인을 안전하게 제압하는 도구입니다. 매직미러 화장실 들어본 적 있나요? 이용자가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면 불투명하게 바뀌는 방식인데요. 이 형태는 안에 사람이 있으면 밖에서 안 보이는 구조임과 동시에 안에 사람이 없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중 화장실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걱정되는 사람은 미리 확인하고 입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마 일본에선 키케 제조사의 모든 종류의 단 것들을 완벽하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무려 300개가 넘는 체인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맛도 다양합니다. 일부 도시에는 특정 과일맛 키켓을 먹을 수 있는 한정품도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키켓들 중 뭘 선택해야 할지 어려움도 뒤따를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본에는 만원 지하철의 탑승을 도와주는 특별한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을 기차에 태우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낮잠 카페가 있습니다. 아침부터 경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낮잠 생각이 간절했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에선 최근 커피를 마시며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수면 카페가 문을 열어 화제입니다. 이제는 회사 내에서도 이 낮잠 공간을 설치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카와이 컬처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카와이는 귀여움이란 뜻으로 일본의 귀여운 캐릭터, 사랑스러운 물건 등을 지칭하기도 하는데요. 일본 문화는 이런 카와이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마스코트들이 존재하는데요. 회사 또는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이런 마스코트들을 많이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일본에선 특이하고 재미난 예능과 게임들이 즐비합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어깨를 잡고 뒷사람이 기대어 앉기로 하는데요. 누가 더 오래 버티나. 어떤 로봇들은 그 역할을 각 부문에서 제대로 해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러 가지만 술을 마실 수 있는 이색 바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곳은 근손실이 걱정돼 술을 마시지 못하는데 불타는 주말을 즐기고 싶은 이들을 위해 오픈된 특별한 바인데요. 온몸이 탄탄한 근육으로 가득한 여성들이 에너지 음료를 제조하고 서빙해 준다고 합니다. 잉어가 헤엄치는 마을 시마바라를 들어보셨나요? 시마바라 시마치 일대에서 잉어떼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부터 물의 도시라고 불렸을 정도로 수로가 발달해 있었는데요. 마치 잉어 동물원, 잉어 테마파크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딱 한 사람만 들어가 잘 수 있을 정도의 캡슐 호텔이 일본에서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쟁반 삼아 회를 얹어서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요타이 모리가 어디서 기원했는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일본어로 된 호칭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일반적으로 일본이라고 보는데요. 시코쿠 섬에는 나고로라는 이름을 가진 매우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수백 명의 주민이 떠나가고 단 35명의 주민만이 살게 된 지금 아야노시는 유령 도시처럼 보이기도 하는 조용한 마을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문득 농사를 하다가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를 보고 허수아비가 아버지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후 아야노시는 나고로 마을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보자고 생각하게 됐고 마을을 떠났거나 사망한 주민들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 마을 주변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인, 커피 또는 녹차물에 목욕하는 거 어떤가요? 정체불명의 괴수 고질라의 출현으로 초토화된 일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대재앙을 상대로 불가능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최후 반격을 담은 블록버스터 영화에 출연하는 고질라란 캐릭터가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제곱미터 크기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 하면 단연 빠질 수 없는 것 하나, 바로 코스프레죠. 다양한 만화와 유명 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등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모방해 그들과 같은 의상을 입고 분장을 해 행동을 흉내내는데요. 일본 코스프레의 세계로 빠져봅시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